완도에서 출발해 소모도, 대모도, 청산도를 지나 다시 한 시간을 더 달립니다. 여객선으로 꼬박 3시간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곳. 완도 최남단, 지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섬. 아득히 멀지만 사철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아름다운 여서도로 갑니다. 한때는 300가구 넘게 살았지만 대부분 대처로 떠나고 지금은 40가구 남짓 오붓하게 남아있는 섬인데요. 바람을 막기 위해 오랜 세월 쌓아올린 돌담이 갑옷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세찬 바람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 곳. 한반도 남쪽 끝섬 여서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여서도의 아침. 올해 75, 이곳에서 평생 해녀로 살아온 한수엽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태풍에 발이 묶여 일주일 만에 섬에 들어온 터라 물이 그리웠던 어머니. 바람이 조금 잦아든 틈에 물리를 나갈 모양인데요. 언제부터 했다는 것은 없고 잘 그러는 기억 못하고 내가 평생 여기서 네. 바닷가에 살았지. 평생 바다 다 보고 사셨던데. 가죠. 가죠. 이 섬 물속 바위 어디가 있는 것도 다 가죠. 평생을 살아도 쌀 한 가마니를 못 먹는다는 가난한 섬에서 당연한 듯 보고 배운 것이 바닷일이고 물일이었지요. 어머니 역시 다른 세상은 접어둔 채 그저 바다만 일구며 살아왔습니다. 겨울엔 김을 캐고 봄엔 미역을 건져 올리고 여름이면 소라와 전복을 잡는 어머니. 섬에서 낚시업을 하는 아들의 배를 타고 바다로 나서는데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남편과 함께했던 출근길이었지요. 섬에서 나고 자라 일평생 바다밖에 몰랐던 남편. 하지만 무심한 바다는 차가운 물속으로 남편을 데려가고 말았습니다. 네, 전에는 아버님이 하셨는데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고 제가 애들이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강철 같은 바다 사나이였던 아버지도 이 바다에서 떠나보냈기에 더 이상 어머니가 물질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아들. 하지만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지요. 많이 불편하죠. 예, 연세도 있으시고 안 했으면 하는데 저렇게 하시는 걸 좋아하시기도 하고 딱히 또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병 생길까봐 그것도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온 가족을 먹여 살렸던 바다. 바람이 거칠었던 대신 오늘도 여서바다는 풍성한 바닷것을 내어주는데요. 그래서 어머니는 오늘도 이 거친 바다에 몸을 맡기나 봅니다. 마치 그 인생이 거센 바람과 싸워온 돌담과 닮은 한수엽 어머니가 4시간 동안의 물질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뭐지 없어. 없어 없어 이제 물은 없어. 네, 말로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한눈에 봐도 망사리가 풍성한데요. 사람이 숨 쉴 수 없는 공간에서 사람들을 먹일 다양한 물건을 가져오신 어머니. 내가 물도 안 쓰지. 먼 바다에 있어 때묻지 않은 청정한 여서도 앞바다는 그녀가 숨을 참은 만큼 안겨주었습니다. 이것보다 상투고등이다 그래. 상투고등? 응. 아. 옛날 말로 오버하게 생겼다 이렇게. 어물하게 생기고. 아하. 이건 퉁배말은 큰 거예요. 이거 조금 주우니까 더 커요. 다양한 고등부터 큰 배말, 어른 주먹만한 조개까지 누가 여서도 물건 아니랄까 봐 크기도 종류도 남다른데요. 70평생 이 바다 하나만 믿고 살아올만 합니다. 소라 묻혀놓은 거 있었나? 묻혀놓은 거 없어. 예. 그 삶아갖고 소라 묻히기로 그 쬐끄만 거. 묻히기라고? 네. 오랜만에 물질을 나간 탓에 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소라 무침이 바닥이 났는데요. 힘이 나요. 집에 오자마자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아들에게 먹일 소라 무침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한수엽 어머니. 요리 방식은 복잡할 게 없습니다. 일단 소라를 삶아낸 다음 속살을 발라내고요. 양파에 고추, 마늘, 각종 채소에 양념 넣고 어머니의 진한 손맛 더해 조물조물 버무려주면 금세 완성인데요. 여서도에 깊은 바다 맛이 담겨서일까요? 어머니의 솜씨가 좋아서일까요? 진한 바다 향과 오독오독 씹는 식감, 고소한 감칠맛이 한데 어우러져 그 맛이 일품이라는 소라 무침. 이게 다 해녀 어머니를 둔 덕에 누리는 호사겠지요. 맛있는 맛. 많이 먹어라. 응? 많이 먹어. 무엇 하나 수월한 것 없는 섬살이.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바다가 내어준 귀한 선물이 있어 이 거친 섬에서도 살만하다는 여서도 사람들입니다.